자, 2020년 11월 9일 모의고사 33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석이 모든 정보를 다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화석이 없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것은 as much as 부분이게 되겠죠. We can learn. 여기서는 도우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지만의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이에요. 도우나 as 같은 뜻이 되겠죠. 접속사고요.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겠지만 이 뜻인데, 뭐뭐 한다 할지라도 의 뜻일 때는 여기 나온 형용사 부사 명사를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빼게 되면 much as 아니면 much do we can learn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요 앞에 as일 경우 much as we can learn에서 앞에 as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s를 빼고 much as 아니면 much do we can learn이라고 써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원래 문장 그대로 써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울 수 있지만 by examining fossils 화석을 연구함에 의해서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대디아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They seldom tell the entire story. seldom은 나스 뜻이죠. 그들이 전체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다 전부는 아니다. 라는 표현이죠. tell the whole story. 그래도 괜찮습니다. Things only fossilize under certain sets of conditions. 사물은 화석화된다.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모든 insect communities, 현대의 벌레 공동체들은 highly diverse, I'm highly varied. 그러면 매우 다양하다. In tropical forest, 열대 우림에서는. 하지만 the recent fossil record, 최근의 화석 기록은 captures little of that diversity. 자, 여기에 출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성을 잡지 못한다. 이 표현이 되겠죠. 벌레 같은 건 화석으로 거의 안 남잖아요. 그죠? Many creatures are consumed entirely. 많은 생명체들은 완전히 소비된다. 이 뜻이 되겠고요. 없어진다라는 표현이죠. 아니면 decompose rapidly. 빠르게 부패한다. When they die. 그들이 죽을 때. So. 그래서 there may be no fossil record at all. No at all. 전혀 뭐마 없다. 이 표현이 되겠죠. 화석 기록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For important groups. 중요한 그룹에 대해서. It's a bit similar to a family photo album. 자, 이제 비유하는 겁니다.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를 갖다 영어로 말하면 analogy라고 표현합니다. 포토 앨범에 비유하는 거죠. 포토 앨범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Be similar to 쓰고 있고요. 비슷하다. 그것은 가족의 포토 앨범과 비슷하다. Maybe 아마도 when you were born, 당신이 태어날 때 your parents took lots of pictures. 너희 부모들은 많은 사진을 찍었을 것이다. 그러나 over the years 몇 년이 지나면서 took photographs. 그들은 사진을 찍었다. Occasionally 가끔. 그리고 때때로 내가 busy. 그들은 바쁘고 forget to 시험지 나오겠죠. 뭐뭐 해야 되는 것을 잊어먹는다. forget ing는 뭐뭐 했던 것을 잊어먹는다. 그래서 사진 찍는 것을 완전히 잊어먹을 수도 있다. Very few of us have a complete photo record of our life. 우리 중에서 완전한 사진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Fossils are just like that. 자, 화석도 그와 같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빼곡밖에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Like 쓰고 있어요. 뭐뭐과 같은. 때때로 you get very clear pictures of the past. 당신은 과거에 관한 아주 명료한 사진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반면 whereas 써도 괜찮습니다. At other times, some이 나왔으니까요. 또 다른 경우에는 There are big gaps, 커다란 갭이 있다. 그리고 you need to notice what they are. 외우셔야 되겠죠. WH 조동사입니다. What are they?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 갭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화석만 보면 안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